안녕하세요. 세금수사반장 종교단체편 그첫 번째 시간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종교단체의 고유 번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교단체, 뭐 교회나 사찰 등에는 고유 번호증이라는 게 있죠. 그 고유 번호증 번호에 따라서 세금을 취급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교회가 있어요. A 교회는 교회의 사례예요. B 총회에 소속된 개교회였습니다. A 교회는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 토지를 2006년에 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등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총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등기를 하고 등록된 법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개교회 A는 우리 법인 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고유 번호증이 있겠죠. 이렇게 C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9년 10월에 이 주차장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이 목사님이 고유번호증을 들고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토지를 양도하게 됐다.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온다고 하던데, 우리 그 세금을 신고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세무서에 공무원이, 아,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겠네요. 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는 몇 년만 쓰면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근데 너네는 왜 세금을 냈냐? 목사님 왜 세금 내셨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고 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몇년 동안 이 부동산을 쓰게 되면 세금을 안 낸대요. 그래서 2022년 2월에 양도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아서 조세 불복. 뭐예요? 우리가 냈던 양도소득세 다시 환급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우리 A 교회 고유 번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A 교회는 최초 설립 시에 고유 번호증을 받았습니다. 땡땡땡 가운데 자리 보세요. 8, 9로 받았어요. 근데 이 고유번호증 상의 가운데 번호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8, 9가 될 수도 있고요. 8, 2가 될 수도 있어요. 8,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개인이냐, 법인이냐. 우리 세법에 세금을 계산하는 그 대상으로서 그것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고유번호증 가운데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A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설립할 때는 개인으로 받았죠. 8, 9로 받았어요. 근데 C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나중에 가서 아니에요. 우리 법인이에요. 라고 고유번호증을 변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양도할 당시에는 뭐였어요?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갔을 때그 공무원이 도움을 줄 때, 이거 개인이 양도한 거네. 라고 해서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끔 안내를 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고유번호가 82였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서 세금 신고를 했겠죠. 여기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법인인 경우에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몇 년이요? 3년 이상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죠. A 교회가 개인으로 인정받느냐, 법인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A 교회는 뭐로 인정받고 싶겠어요? 법인으로 인정받고 싶겠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는 썼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교회가 그렇다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 자체가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개교회가 법인 등기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법인 등기를 낸뭐 총회라든지 교단에 소속된 개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럼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로서 and 다음 중 어느 하나로서 and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다. 자, 우리 그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허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아 등록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사단과 재단으로 나눠서 비교할 수 있겠죠.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 법인으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다. 또는 위 동그라미 2번 같은 2번의 단체가 사단 등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이게 그거예요. 고유번호증 82로 받는 거. 요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다만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관이요. 정관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야겠죠. 우리 개교회가. 그리고 구성원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의 사업 연도를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A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립 시에는 개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받았죠. 그리고 양도한 이후에 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원칙은 그 고유번호증을 받은 날, 그때를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법인의 사업 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할 수 없겠죠. 자, 다만,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이라도 교회에 사실상 귀속되고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조세 포탈. 그러니까 탈세할 그런 의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우려가 없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최초 사업 연도의 손익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툼의 쟁점, 그 포인트가 뭔지 한번 짚어서 살펴볼게요. A교회를 법인으로 볼수 있을까요? 자, 등기 안 했죠. 우리 A교회 등기 안된 범인, 단체 그냥 개교회고 허가도 받지 않았고 승인 양도 당시에는 고유번호증 상에 개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서 승인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볼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 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데 82로 받았는데 소급해서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자, 19년 10월에 우리 부동산 토지를 양도를 했죠. 그리고 2년도 더 지나서 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날을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 그 기준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다만 이후에 그 내용이 있었죠. 언제요? 1년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어떤 법인의 손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으로 A교회에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A교회 토지 언제 양도했어요? 1년의 범위를 초과한 이때 양도했잖아요. 그럼 이거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법인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A 교회를 개인으로 모아서 교회 주차장으로 3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용했음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뭘로 부과한다고요? 개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라도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A 교회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봐야 되겠죠. 종교 목적으로 3년 이상 비과세는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자, 이 케이스에서 우리 A 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82 법인으로서 우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그 주차장, 토지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89로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라고 하면 우리 고유번호증 그 가운데 자리가 89인지 82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하셔야 된다고요? 종교단체는 82로서 나중에 법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